138페이지. 자, 이번에는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중가산세요. 중자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 중가산세다 이거지. 자, 꼭대기 한번 보자고요. 납세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밑줄 그어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산세는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팔아먹었잖아. 매각하면 한 방에 가는 거야. 몇 프로? 80%. 세금이 80%야. 천만 원이면 800만 원이 붙는다고요. 그리고 조심하자.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고지납부입니다. 보통징수 밑줄 긋고 됐나요? 그럼 이 법은 왜 만들었다? 미등기 전매하지 말아라.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80%를 붙여야 취득세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고, 미등기 전매하다 팔았지. 그럼 팔았으니까 양도세 내야지. 그럼 이제 양도세는 미등기는 세율이 몇 프로야? 70%. 미쳤다. 70% 뺏어가요 양도세는. 그러나 취득세는 80%라고요. 80%. 시험장에 가면 100분의 50 하면 틀려요. 80. 이해되십니까? 그다음 매각하면 80%, 50%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각하면 뭐가 생각나? 팔각정. 산유의 팔각정. 각하면 산유에 올 등산 가서 팔각정에 앉아 쉬지? 팔각정 이렇게 하면 돼요. 팔각 80%. 저도 가끔 가다 일요일 날 산에 올라가 혼자, 와이프는 힘들어서 못 따라오니까 지난주에 내 산에 올라갔다 와서 그리고 어떤 여성이 혼자 있더라고. 나같이 그리고 같이 배드민턴 쳤어. 배드민턴 갖고 왔더라고. 그리고 쳤어. 이렇게 다음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 공동되고 좋더라고. 다음주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서 와이프 앞에 걸리면 매 맞어. 팔각정에서 매 맞는 거야. 제가 여자 얘기하는 거는 거의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죠? 예, 50%면 진실이고 50%는 그냥 꾸며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80% 안 붙는 것도 있어요. 1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밑줄 그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거.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재산은 80%가 안 붙어요. 자, 그 다음 괄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외한다는 얘기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적용한다란 뜻이에요. 아니에서 제외니까 긍정으로 가죠. 이 회원권은 신고 납부하고 팔아야 돼. 안 하면 80%가 붙어요. 나머지 필요 없는 거는 안 붙는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밑줄 긋고 지목변경. 그 다음 종류변경에 밑줄 긋고. 그 다음 이 주식은 과점주주를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2번은 역시 무슨 취득이야? 간주취득. 이거는 옛날 이미 뭐다? 신고납부가 끝난 거야. 알아들었나요?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그래야 지목변경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옛날에 신고납부가 끝났으므로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래서 2번 지문이 나오면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미 신고가 끝난 거니까 옛날에.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수정 신고는 필요 없고 오른쪽에 기아노 신고를 보자고요. 이번에 나올 차례예요. 별 3개 붙여 기아노 신고. 자, 칠판 보자고요.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에요?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죠? 안 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그랬죠, 아까? 그럼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무신고가 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몇 프로부터? 20%. 안 하면 무신고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럼 붙어 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서민 지원 차원에서. 이게 기아노 신고라고요. 무신고 환자.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잖아. 그럼 기아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칠판 주목. 무신고하면 과세권자가 개입을 하죠?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 징수하잖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기아노 신고예요. 그래서 기아노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과세권자가 결정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1개월 이내에 해야 돼. 알아들었나요? 1개월 이내에 기아노 신고를 하면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깎아주는 거야. 그러면 절반 깎아주지? 절반 깎아주면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0%만. 자,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세 글자로 뭐야? 무신고. 무신고. 그리고 세 번째 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아노 신고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가산세가 있다면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에는 가산세 포함, 제외하면 큰일 나. 가산세 포함이라고 나왔잖아. 왜 여기서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거지? 이 법은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들었잖아. 깎아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가산세도 절반을 깎아준다고요. 아까는 추징은 거두려고 만든 거고 제외. 이에는 가산세 포함.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2번은 몇 개월 이내라? 1개월 이내. 그랬을 때는 뭐다? 무신고. 무신고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0분의 50 감면. 밑줄 긋고. 100분의 50.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야. 첫 번째는 통지하기 전까지 하라. 엔드. 1개월 이내 하라. 엔드. 납부가 아니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0분의 50 감면한다. 깎아준다 이거지. 이게 기아노 신고야.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면세점. 면세점이 뭐예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야. 공항의 면세점이 아니라고요. 알아들었나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세는 무조건 내는 게 아니죠? 일정가액 이하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얼마? 50만원 이하야.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어. 현재까지는 50만원이야. 알아들었나요? 법이 통과 안 됐다고요. 예. 통과되면 75만원 아니면 100만원으로 바뀌어. 그래서 7월 초까지는 봐야 돼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요. 이 녀석들이 작년 연말에 여야가 합의해놓고도 지금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 현재까지는 얼마 이하라고? 50만원 이하. 이하야 이하. 50만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 취득 가액. 가액은 신고와 세액하면 안 돼. 가액. 절대 세액하면 안 돼. 가액. 가액을 신고하잖아. 그래서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4%짜리다. 그럼 취득세액은 얼마 나와? 4%짜리면 2만원. 그래서 2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그럼 취득세는 소재지로 가야죠.
충청도에서 강원도 땅을 샀다고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2만 원이야. 오지 말아라 이거지. 교통비가 더 들 수 있죠? 업무가 번잡하죠? 가액을 물어볼 때는 50만 원이야. 세액을 물어볼 때는 2만 원이야. 그래서 법조문은 50만 원. 현재까지는 알아들었죠?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한번 읽어보세요. 시 미니 강의 연부 취득행위 면세점이에요. 연부가 들어갔네. 연부는 잔금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연부라 그래요. 2년. 2년은 어떤 년이야? 2년이야. 2년 알아들었나요? 사연이 많은 년. 2년. 그런 거는 기억을 잘하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연부에 밑줄 긋고 50 면세점 여부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여기 보자고요.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잖아. 여기 봐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를 취득하면 세금을 과세하지? 100만 원은 과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연부거를 해버리는 거야. 2년 이상.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50만원 50만원 연부거를 해야지. 그럼 세금이 없잖아.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면세점 연부를 갖을 때는 두 개 합쳐서 뭘 갖고 따진다? 총. 그럼 100만원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세점 연부가 나오면 총자가 꼭 들어가야 돼. 꼼수부리니까.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자, 양괄호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밑줄 1년 이내. 1년 이내 그어요. 그리고 각각 또는 한 건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1년 이내 키워드. 그래서 50만 원 여부 또는 75만 원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까지는 얼마라고요? 50만 원. 그럼 봐요. 그럼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지? 내잖아. 이번에는 또 꼼수를 부리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분할 취득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이번 달에 50만원 그리고 다음 달에 50만원 그럼 세금 역시 없지? 분할 취득하면 100만원짜리를. 그래서 이 취득기간이 몇 년 이내라면 1년. 1년 이내라면 어떻게 한다? 각각이 아니라 한 건으로 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과세 합쳐서 1년 이내라면. 기준은 뭐다? 2년 이내 그러면 안 돼요. 1년 이내 한 건 또는 1구 이런 식으로. 왜 1년 이내예요? 세금은 최소 1년에 한번 내야죠. 그래서 1년 이내 기준이.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1년 이내. 자, 그 다음 4번.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취득세에 따라 붙는 부가세.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오랜만에. 취득세를 뭐라 그래요? 본세. 그래서 본세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붙여서 내는 부가세도 내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있네. 농어촌 특별세. 1번만 시험에 나와.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100분의 2는 몇 프로다? 2%. 종전의 취득세는 2%야. 100분의 2. 알아들었나요? 여기에 산출세액이 나오지? 그래서 100분의 10은 몇 프로를 붙여서 낸다? 10%. 100분의 10은 몇 프로? 10%. 이게 농어촌 특별세야. 그 다음 지방교육세. 1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키워드는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의 밑줄 거. 1000분의 20은 2%야. 과거의 등록세는 대부분 세율이
적다구요. 소수점이 나오니까 천분비로 써. 알아들었나요? 20을 뺀 2% 빼는 거지? 여기에서 산출 세개 나오면 몇 프로를 붙여서 낸다? 100분의 20, 20%. 이게 뭐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칠판 주목하세요. 상가를 1억짜리 취득합니다. 원인이 매매. 돈 주고 산 거지? 상가를 1억짜리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맑게 알아들었죠? 자, 종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전에는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등 옛날 법을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다가 2011년부터 합쳤잖아. 그럼 옛날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자, 옛날에는 자, 1억에 취득세 몇 프로? 항상 취득세는 2%야. 종전 취득세 1억에 2%. 그럼 취득세가 얼마 나와? 200만 원이 나오잖아. 됐죠? 여기에 몇 프로? 10%. 10%가 얼마야? 20만 원. 이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옛날에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만 붙여서 냈다고요. 자, 그 다음 등록세 몇 프로야? 1억에 유상이니까 몇 프로? 2%. 그럼 얼마 나와? 등록세가 200만원. 여기에 몇 프로 붙여서 내? 20%. 그럼 얼마 나와? 40만원. 이의 이름이 뭐다? 지방교육세야. 그래서 옛날에는 취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를 붙여서 내고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를 붙여서 냈다고요. 그러면 토탈 세금이 얼마 나오는 거야? 460만원. 은행에 내야 돼. 즉 거래금액의 4.6%예요. 알아들었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 근데 이제 2011년 1월부터는 합쳐졌지? 합쳐야 될까? 이 합치는 거는 본세만 합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본세만 합치면 어떻게 내는 거야? 취득세를 합치잖아. 합치면 역시 1억이지. 1억은 똑같고 세율을 합치는 거야. 이렇게 몇 프로? 4%.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가 얼마 나오는 거야? 4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합친다는 얘기는 부가세까지 합치는 게 아니야. 본세만 합친다고요. 옛날보다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합쳤다고 많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역시 뭐다? 이에도 똑같이 460이 나와야지. 그럼 이에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간다고. 그래야 46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법조문 뭐라고요? 여기 봐요. 농어촌 특별세 어떻게 계산했어?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 원래는 4%잖아. 바뀐 거는 2%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에 몇 프로 붙여서 내는 거야? 10%. 그게 책이야. 2% 100분의 2. 10을 붙여서 낸다. 그 뜻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했어? 요거 2%지? 그럼 전체가 4%잖아 원래. 그럼 4%에서 2%를 빼는 거야. 2%를 빼니까 2%지. 2%를 뺀 세율. 그럼 2%잖아. 2%를 뺀 세율에 이제 200만 원이 나오지? 게다가 2%를 뺀. 그래서 여기에 몇 프로 내는 거야? 20%. 이게 지방교육세야. 계산은 못하더라도 이유는 알아야 돼요. 예? 어느 거야? 예. 우리 이거는 이제 지금 법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조문이 뭐다? 4%에서 2%를 적용했잖아. 2%를 뺀 나머지 갖고만 한다고요. 그럼 예를 봐봐. 신축하잖아. 신축하면은 합친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이잖아. 알아들었나요? 그럼 취득세는 2%로 적용하는 거야. 과거의 등록세는 이렇게 0.8로 나누어. 그럼 이건 법조문이 뭐야?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거지? 그렇잖아. 이게 저 농어촌 특별세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그럼 여기에서 2%를 뺀 게 0.8이야.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법조문은 뭐다? 항상 2% 적용했지? 2%를 뺀 나머지. 여기도 뭐다? 2%를 뺀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법조문은 2%를 뺀 0.8을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나왔어요. 1번은 과거의 취득세예요. 과거의 농특세는 취득세 2%를 적용. 여기서 몇 프로 붙여? 10%.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과거의 등록세지? 표준세율에서 어떻게 2%를 뺀 나머지 갖고 한다 이거지. 20%. 이 계산을 이거 봐. 신축은 2.8이잖아. 자, 농특세 어떻게 계산해서 2%를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의 10%를 더 내는 거예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 어떻게 계산했어? 2%를 뺀. 결국 0.8이야.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법조문이 2%를 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단 뭐는 합친다? 본세는 합치는 거야. 그러나 따라다니는 부가세를 합치면 어떻게 돼? 이게 4%가 되는 거야. 종전보다 많이 나와. 4% 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옛날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요. 그래야 460만원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 봐. 4% 적용하면 이게 많아져요. 그래서 4%를 나누는 거야. 또는 2.8을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한다고요. 그래야 똑같이 나온다.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끝. 취득세 끝났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등록면허세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와? 세 문제가 나와요. 자, 등록면허세는 몇 문제? 한 문제야. 그러니까 한 문제는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어주면 됩니다. 자, 몇 페이지예요? 157쪽. 근데 열차 시간이 기차표가 바뀌었더라고요. 나 오늘 지각할 뻔했어요. 네, 4월 2일부터 기차표가 바뀌었어요. 기차 그 표 시간이 알아들었나요? 나 오늘 잘못하면 목포로 갈 뻔했어요. 아, 죽겠어. 그리고 오늘 또 연착되더라고요. 또 기차표가 바뀌었어요. 아, 여러분들도 기차 타고 다니는 분은 조심하고요. 여기 논산에서 오시는 분 누구예요? 여기 안 나오신다. 그럴 줄 알았어. 한 번은 잘 나와. 나와요 논산 분. 깜짝 놀라서 논산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은 집에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부할 때는 많이 도와줘야 돼.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예, 국가 고시를 앞둔 사람 앞에 신경 쓰게 만들면 안 되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등록면허세 한 문제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서 등록면허세라 그래요. 과거에는 등록세 따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갖고 있으면 면허세 내죠? 합쳐서 등록면허세. 그래서 우리는 뭐만 시험에 나온다? 면허세는 시험에 안 나와. 등록에 대한 뭐다? 등록면허세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우리가 등기부에 기재하면 뭐라 그래요? 등기. 등기부가 아닌 곳에 기재하면 뭐다? 등록. 그래서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등기 등록을 합쳐서 등록. 알아들었나요?
왜 등기라고 안 하고 등기 등록을 합쳐서 등록이라고 얘기할까요? 현행법에서 쪽수가 등록하는 게 많아. 등기하는 것보다 쪽수 많은 쪽으로 가서 등록 면허세, 등기 면허세라고 안 해요. 자, 그럼 등록 면허세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신고 납부하지? 잘 봐요. 자, 근데 이제 등록 면허세는 원칙이 뭐를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원칙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뭐할때 내는 세금이다? 등록할 때,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라고요. 소유권이 아닌 거,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소유권 취득은 무슨 세금 내는 거다? 취득세. 그러나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뭐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해서 등록할 때도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야. 원칙은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를 내는 거야. 이거 취득세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한 거요. 2주 만에 나타나니까 항상 새로워. 세법이나 공시는 항상 새로워. 그래서 이거는 뭐야? 미등기 부동산이야. 알아들었나요? 예를 들어서 신축하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 2.8이지? 근데 과거에 뭐다? 종전의 취득세 2%는 납부하고 0.8이지? 요거를 뭐야? 미등기한 거야. 2% 납부하고 2010년까지. 알아들었죠? 그럼 2007에 등기해야 하잖아. 0.8%를. 그래서 요해를 할 때는 무슨 세금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은 한 방에 2.8이지? 그러나 2는 납부하고 등기는 안 하는 거. 오늘 등기한다면 0.8%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또2.8 내면 종전보다 많아져서 안 되지? 맑게 알아들었어요? 신고 납부하는데 이거는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야? 등기 등록 전까지 납부하는 거야. 취득세는 며칠이야? 원칙이 60일. 그래서 우리가 대전시에서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하죠? 대전시에서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할 때는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그럼 전세권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죠? 그럼 대전시는 누가 갖고 가? 구청에 신고하잖아. 그럼 구청이 갖고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구청이 갖고 가는 세금이에요. 근데 안산시에서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하죠? 그럼 안산시에서 걷잖아. 그럼 이 세금은 누가 갖고 가? 도가 갖고 가는 거야. 도가. 그래서 등록면허세 주인은 뭐다?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청장이 갖고 와. 도 지역에서는 누가 갖고 가? 도가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등록면허세 주인은 시도 하면 안 돼. 예. 구세 또는 도세. 그래서 등글 긁을 때 뭐가 필요하다? 도구. 알아들었죠? 등글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해. 도구. 영원한 도구는 뭐야? 배우자야. 알아들었나요? 지금 배우자 등 긁어줘. 사랑이 식어서 거의 안 긁어줄걸? 긁어줘? 근데 얼굴 모습이 그렇게 안 좋아. 매일 긁어주는데. 공부에 치여서 그래. 공부에 치여서. 자, 그래서 157쪽 보자고요. 등록분 등록면허세 개요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밑줄 그어. 설정, 변경, 소멸. 그래서 설정, 변경, 소멸이야. 설정은 뭐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거. 그 다음 변경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를 변경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목 변경 이런 거.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그리고 소멸은 뭐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소시키는 거지? 말소시킬 때, 말소등기할 때도 무슨 세금 낸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누가 납세의무자다? 등록을 하는 자.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그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누가 갖고 가? 도구. 도구가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는 여기 보세요. 등록을 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등기권리증이 있지?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누구를 얘기한다? 등기 권리자가 갖고 가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등록을 하는 자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 기재된 자. 그래서 등기권리자가 갖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등록면허세는 실질주의가 아니라 뭐다? 형식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 녀석이 진짜인지 짜간지 안 따져.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등기등록 형식만 갖추면 등록면허세는 과세가 되는 형식주의를 갖고 있다. 자, 여기 보자고요. 아, 딸이 아버지나 어머니 앞에 증여를 막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안 해주는 거야, 증여를.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딸내미가 인감도장 기타 등기권리증 기타 등등을 훔쳐서 나갑니다. 알아들었나요? 나가서 여러 가지 위조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매로 샀다고 등기부에 올라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인감도장 등등을 해서 알아들었나요? 매매로 샀다고 등기부에 기재하잖아. 그럼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딸내미가 뭐가 되는 거야? 등기권리자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근데 두 달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걸 안 거야. 그걸 알았다고.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행동을 해? 소유권 환원. 그렇잖아요? 뭐야? 그게 무효다 이거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전받았잖아? 무효를 주장하잖아.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무슨 등기를 하는 거야? 딸내미 이름 있는 거를 말소등기하죠? 그래서 무효가 되더라도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딸내미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됐죠? 자관 등기부에 기재가 딱 되는 순간 등록면허세 냈겠죠? 딸내미는 무효가 돼서 말소가 되더라도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는 거야.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모든 세금은 잘못되면 다 돌려줘. 그러니까 딱 하나 무효가 돼서 말소가 돼도 안 돌려줘 등록면허세는. 이유는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뭐라 그래요? 수수료. 성격에 뭐라 그런다? 조세. 그래서 수수료 성격의 조세이므로 한 번 기재가 됐다 말소되더라도 안 돌려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수료가 뭐가 있나요? 그 동사무소 그 뭐야 요즘 뭐라 그래?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나 띄죠? 주민등록 하나 띄는데 얼마예요? 좌우간 얼마네. 그러나 똑똑한 여자는 옆에 가서 컴퓨터로 빼죠? 미련한 여자가 쟁일 기다려. 딱 보잖아. 몇 백원 주고 보지? 그냥 딱 봐가지고 확인됐잖아. 그러면 딱 그거를 공무원에게 돌려주면서 아까 몇 백원 준 거 돌려주세요.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다 그러면 안 돼요.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이거지. 자, 그래서 157쪽 2번 등록면허세 특징 나와 있죠? 자,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밑줄 그어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데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요. 그때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2번 등록면허세는 특광도 하면 틀려. 특별시 광역시는 과로 누구 세금이야? 자치구 구세요. 그리고 등기등록하는 행위 유통세 행위세다 이런 거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7번. 아, 6번. 자, 양과로 6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절대로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우리가 대전시에서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뭐다? 먼저 구청 가서 신고해야죠? 그럼 은행 가서 납부하죠? 그럼 납부하면 몇 가지 서류를 주냐면 세 가지 서류를 줘. 은행에서 세 가지 서류를 준다고. 첫 번째는 뭐다?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영수필 통지서를 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영수필 확인서를 줘. 그럼 납세자 보관용은 내가 보관하지? 그래서 통지서나 확인서는 등기서류에 첨부를 해야 돼. 그래야 등기신청을 받아줘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전까지.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뭐다? 접수할 때까지만 내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 얘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양괄호 7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 형식주의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면 실질주의는 안 따져요. 사기꾼 안 따져요.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고요. 일정한 형식만 따진다. 고로 8번. 8번은 등록면허세는 두 번째 줄 밑줄 그어요. 수수료 성격의 뭐다? 조세. 자, 그 다음 양괄호 9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무효 취소의 밑줄 그어요. 사기꾼이 내 부동산을 등기했지?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라고 판단되면 말소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 뜻이에요. 환급이 안 된다. 이유는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므로. 등기부에 기재가 됐었잖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이 얘기는 환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는 똑같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납세할 의무가 있다. 환급이 안 된다.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아,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기재된 순간 납세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무효가 되더라도 안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적어요. 이거를 다섯 글자로 최저세액제라 그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최저 6천원을 징수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보니까 500원이야. 500원이라도 최저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 징수한다라는 뜻이에요. 안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수없이 많죠, 그죠? 자, 오른쪽 꼭대기로 올라가자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외형상의 행위가 과세 대상입니다. 실질은 안 따져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면 형식만 보고 외형만 보고 과세하는 그거다. 그래서 등기등록하는 보다 행위가 대상이다. 그럼 행위는 수없이 많겠죠? 그럼 부동산 등기만 우리가 시험에 배우고. 자, 3절. 이거는 별 3개 붙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 별 3개 붙이고. 1번 뭐라 그랬나요?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자, 다같이 한번 재산권과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두 번째 줄 등록을 하는 자 밑줄 긋고, 그 다음 세 번째 줄 명의자 등기권리자 밑줄 긋고, 그리고 외관상 권리자 밑줄 그어요. 사실상 권리자 하면 틀려요. 실질적인 권리자 하면 틀린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요. 자, 미등기 부동산이잖아. 등록면허세 내야지. 미등기 부동산, 예를 들어서 무슨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땅 땡땡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 갑돌이가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갔어? 갑. 이 갑을 뭐라 그래요? 등록을 하는 자, 즉 명의자잖아. 이 애를 뭐라 그래요? 외관상 권리자라고도 얘기해요. 이 갑이 반드시 실질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매매 등은 진짜 주인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뭐다? 실질은 아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이름 보고 과세한다. 갑돌이. 이 애를 뭐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즉 등기 권리자. 또 뭐라고도 얘기한다? 명의자. 그럼 사실상 권리자가 아니라 뭐다? 외관상 권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갑구에 가잖아. 알았죠? 그 다음 등기 권리증에 보면 을구도 있잖아. 을구도. 알아들었나요? 을구로 가죠?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하잖아. 예를 들어서 갑 이름으로. 알아들었죠? 그럼 이럴 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야지? 누가 내는 거야? 갑. 갑을 뭐라 그래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알아들었나요? 외관상, 그래서 이 갑을 납세의무자는 뭐다? 전, 세, 권,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이제 전세 권자가 납세의무자지. 설정할 때는.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말소 등기할 때도 있잖아. 그럼 말소 등기는 이렇게 지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워. 그럼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의무자? 이게 없어졌잖아. 없어졌으니까 뭐다? 전세권 설정자가 납세의무자야. 또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 없어졌지? 부동산만 남았잖아.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 또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고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뭐다? 이름에다가 놈 자자만 붙이면 돼. 그럼 말소는 없어져 버렸지? 자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전세권 뭐다? 설정자. 저당권이면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자,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그 박스가 있어요. 넘어가면 그 박스가 있죠? 박스가 있잖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등기를 물어보지?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다? 자잖아. 등기부에 기재된 자. 알아들었나요? 저당권자. 근데 오른쪽은 뭐야? 말소 등기잖아. 그럼 저당권자가 없어져. 없어지면 뭐다? 설정자. 그리고 옆에 적어. 설정자를 누구라고도 얘기한다.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현재 소유자가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부동산 현재 소유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 알아야 될 게 채권자 대위 등기야. 4번 채권자 대위 등기.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 자, 채권자 대위등기 별 3개 붙여.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갑, 갑에게 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야. 자, 그 다음 2번 봐요. 2번도 쭉 읽다가 두 번째 줄 역시 저 두 번째 줄 보존 등기가 들어가지? 그럼 밑줄 그어 마지막 줄 보존 등기자. 보존 등기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두 번째 줄 대위 등기예요. 대위 등기라고요. 두 번째 줄 대위적 등기. 역시 누가 낸다? 그 소유자. 밑줄 그어.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전부 뭐다? 대위 등기예요. 대위 등기. 그래서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 한번 봐. 갑, 을, 1억을 빌려줬어.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다고요. 알아들으시오. 갑을 뭐라 그래요? 돈 받을 자, 채권자. 갚을 자를 뭐라 그래요? 채무자. 근데 이 녀석이 안 갚어. 그래서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어도 안 갚아. 빚쟁이의 공통점은 뭐야? 날짜는 꼭 정해. 그 날짜 가면 또 계속 헷갈리게 하죠. 그러니까 갑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래서 갑 소유에 뭐가 있는 거야? 미등기 건물이 있는 거야. 왜 등기를 안 해요? 등기하면 저당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들어가겠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등기 건물에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하잖아, 갑 입장은.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법원을 찾아가. 알아들었나요? 법원을 찾아간다고요. 법원 찾아갈 때는 깔끔하게 찾아가야 돼, 허름하게 찾아가야 돼? 허름하게, 죽는 심정으로.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녀석이 등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법원은 사실조사가 들어가죠. 근데 분명히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이 녀석이 이제 등기를 안 한다 이거지. 그럼 법원은 뭐를 내려?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거야. 어떤 판결을 내리는 거야?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판결을 내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원래는 이해가 등기할 건데 갑이 등기를 해도 좋다는 뭐다? 판결.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야.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을 건물에다가 무슨 등기를 하는 거야?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해주죠?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하는 순간 이제 등기 권리증이 바뀌어. 알아들었나요? 미등기니까 최초로 하는 게 뭐야? 보존 등기. 누구 이름으로 해? 누구 이름? 을. 아니, 을이지. 을 거니까. 갑은 신청만 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게 법조문이 뭐야? 갑은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알아들었나요? 갑명의로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대위적 등기예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 뭐다? 을명의로 등기가 올라가잖아. 그럼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을. 을 또는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자. 알아들었나요? 보존 등기자. 그리고 또는 뭐다? 건물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을, 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을. 을이 등기부에 기재가 됐잖아. 을이 뭐다? 등기 권리자예요. 을이 보존, 갑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을. 근데 이상하다. 책은 갑인데 이거는 을. 알아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찾아? 미등기 건물 옆에 있는 게 답이야. 미등기 건물 누구 거야? 갑. 미등기 건물 갑 거야. 이거는 제가 지금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반대로 설명했잖아.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에 갑이 이름이 올라가지?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 가압류나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래서 2번은 누구다? 보존 등기자. 그리고 3번은 뭐다? 그 소유자.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야. 알아들으시오? 그래서 대위증기는 신청을 누가 하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등기부에 갑이 올라가면 갑이 납세의무자죠. 갑 이름 올라가면 갑이 납세의무 등기부에 기재된 자. 근데 갑을이 공동으로 올라가잖아. 공동으로 올라가지? 그럼 이거는 세법에서 수인이 공동명의가 된 거야.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해? 자기 지분만큼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납부하고 을은 납부를 안 하지? 그럼 둘 사이는 뭐다? 무슨 책임이 있다? 공동 책임이 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미니강의 등기권리자가 뭐다? 수인. 다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연대 공동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제2차하면 안 된다고요. 연대.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양괄호 5번 올라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이렇게 기재됐잖아. 기재됐었기 때문에 안 돌려줘. 유일하게 안 돌려준다 이거지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밑에 6번 형식주의죠? 자, 1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게 형식주의야. 그래서 사기꾼들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 거를 훔쳐다가 등기할 수 있어요. 알아들었나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외형상 요건만 충족되면 된다. 자, 확인 문제 한번 풀고 좀 쉬었다 하죠.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 자, 문제 키워드는 저당권 무슨 등기야? 설정 등기. 그럼 등기부에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은행. 은행 이름으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정답은 뭐다? 은행. 두 글자로 은행이죠? 은행 땡땡 은행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세 글자로 채권자. 네 글자로는 저당권자. 응용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이 아니라 시험장에 말소등기라고 나왔어. 말소등기라고 하면 은행 이름이 지워지지? 그럼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그럴 때는 을이라고 찍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문제 풀어.
자, 같이 가자고요. 1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외관상 이름만 보고 과세하는 거예요. 외관상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외관상이죠? 사실상 하면 틀리고 2번 무효가 됐잖아. 무효가 됐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됐었죠? 환급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취소된다. 이 얘기는 환급된다라는 뜻이에요. 취소가 아니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3번 맞는 얘기고, 자 4번은 뭐다? 근저당 설정 등기네. 그럼 옆에 뭐만 붙으면 이제 자자만 붙으면 돼요. 자, 넘어가자고요. 5번 자 근저당 2번은 뭐다? 말소. 그럼 자가 없어졌지? 자가 없어지니까 뭐가 붙어야 돼? 설정자 또는 뭐다? 부동산의 뭐다? 현재 소유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네. 2번. 오늘 2시 5분까지 할게요. 공시는 몇 시까지 해요? 그렇게 빨리 끝나요? 자관 조금만 등록면허세 끝내자고요. 오늘 2시 5분까지 할게요. 자, 쉬었다 합니다.